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장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거짓 옥중 편지를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윤석열 총장의 라임 사건 지휘를 봉쇄한 조치가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지휘권 발동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천억 원의 펀드 사기 사건을 일으킨 김봉현의 거짓말에 휘둘려서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다면 책임을 지고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추미애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깔아뭉개는 행태는 뻔뻔한 정도를 넘어서 파렴치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일은 더더나도 숟가락 얹기에 혈안이지만 불리한 일은 나 몰라라 하면서 모른 채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DNA가 아닌가 합니다. 추 장관이 지난 10월 19일 라임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손을 떼라고 지휘권을 박탈할 때 근거로 삼았던 김봉현 씨 주장 대부분이 서울 남부지검 수사 결과 허위와 과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 장관은 당시 김봉현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진술 묵살 등 4개 주장을 윤 총장 수사권 박탈의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남부지검이 어제 발표한 수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검사 술접대 진술 묵살 건입니다. 김 씨는 10월 16일 옥중 편지에서 강남 청담동 룸사롱에서 1,000만 원어치의 검사 술접대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지만 묵살했다고 했습니다. 추미애는 3.15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현직 검사 향응 접대 제보를 받고도 수사가 누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남부지검은 술 접대 사실을 당시 수사팀이 전혀 알지 못했으며 관련 사실을 남부지검장이나 차장검사에게 보고한 바 없으며 당연히 대검에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윤 총장은 김봉현의 술접대 관련 주장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도 마치 보고를 받고도 묵살한 것처럼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둘째, 여권에 로비를 했다고 진술하라고 협박했다는 주장인데요. 김봉현은 전관 변호사 이모 씨가 기동민도 좋지만 강기정 정도는 잡아줘야 한다며 여권 로비 진술을 회의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추 장관도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며 협박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전히 김봉현의 편지에 근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김 씨가 이미 이모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인들과 정관계 로비를 진술하고 보석으로 석방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면서 여권 고위 인사에 대한 로비 사실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봉현은 이미 법정에서 자신의 로비스트인 언론인 출신 이강세 전 스타 모빌리티 대표를 통해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강전 수석도 청와대 집무실에서 이강세 씨를 면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은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셋째, 야당 정치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보고받고도 윤 총장이 은폐했다는 주장인데요. 김봉현은 야당 정치인 로비를 진술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는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수사를 적극 진행하지 않고 축소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지난 10월 22일 대검 국회 국감에서 남부지검장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제19 감싸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검찰은 야당 정치인 로비 사실은 김봉현이 아닌 이종필, 라임 부사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부지검은 이미 라임 자산운용 측으로부터 2억 원의 금품을 받고 우리은행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 고검장 출신 윤곽근, 국민의힘 충북 도당위원장에 대해서 알선 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수사를 묵살했다는 김봉현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권에 대한 로비에 대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주장인데요. 김봉현은 여권 로비와 관련해서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거의 대부분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변호인이 수사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김봉현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이상호 민주당 부산 사하을위원장은 지금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고 삼선 의원 출신의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 등 다수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금품과 해외 리조트 여행 등 각종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부지검 수사팀은 김 씨 주장이 대부분 허위라고 밝혔는데요. 결과적으로 추미애가 김봉현의 거짓 편지에 휘둘려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셈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추 장관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권 박탈에 대한 입장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추미애는 윤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라임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지만 과연 김봉현의 거짓말에 속은 것인지 아니면 김봉현과 짜고 이른바 옥중 편지 폭로 이벤트를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을 쫓아낼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김봉현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모종의 공작을 벌였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미애가 이런 일을 꾸몄거나 알고 있었다면 근거 없는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비판 차원을 넘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 수사를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이미 채널A 사건에서도 13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와 그 대리인이라는 사기정가 어범의 지모 씨, 그리고 친여매체인 MBC가 공모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한동훈 검사장과 윤 총장을 엮으려한 권언유착의 정치 공작성 사건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추미애는 사건의 본질은 검언유착이며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추미애는 이를 근거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감찰을 지시했으며 윤 총장에 대해서는 측근인 한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찰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10일 그러니까 내일
징계위원회 징계사유에 포함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부지검은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부당한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항의해서 사퇴했습니다. 그 자리를 물려받은 지금 이정수 지검장은 추미애 라인입니다. 전국 지검장들이 추미애의 윤 총장 직무정지 반대 입장을 표명할 때도 추미애 예언 견설을 듣고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김관정 동부지검장과 함께 서명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지검장이 지휘하는 남부지검에서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왔다면 추미애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내일 열리는 윤 총장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적 공정성, 적법성을 따지기 전에 6개 징계 사유 자체가 징계 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추미애 자신도 알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징계 사유로 내놓고 있는 판사 사찰 문건도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도 사찰 문건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징계를 강행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무슨 수를 쓰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 총장을 잘라내서 후한을 없애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리수를 두는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핵심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거짓으로 잠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추미애가 밀어붙이기식 수사지휘권, 감찰권, 징계권을 남발함으로써 검찰의 정치 중립성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다름없는 엉터리 징계위원회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